을 집어넣습니다. 왼쪽 측면 권태영 내줍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길게 다시 한번 내줍니다. 헤더 떨어진 공 슛 골! 결국 좋은 분위기 속 한준영의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앞서가는 홍익대입니다. 자, 몰아붙여봤던 홍익대 결국에는 한준영 선수가 해결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한준영 선수는 이번 대회 네 번째 득점입니다. 자, 순식간에 몰아붙였던 홍익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크로스 이후에 여기에서 헤더 그리고 슛이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박진영 선수가 경합을 해줬기 때문에 이 세컨볼이 그대로 한준영 선수에게 떨어졌고요.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선제 득점 팀에게 득점을 안 먼저 처리 가운데 공략 내줍니다. 아크 정명 박진영 오른쪽 비었습니다. 슛! 골! 추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윤현석! 그리고 본인의 득점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아, 오늘 이 박진영 선수가 동료를 살려주는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자, 이번에도 왼쪽 측면에서 공격 전개가 이어졌었고 박진영 선수가 본인이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비어있었던 윤현석을 제대로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끊어낸 이후에 한준영을 거쳐서 박진영 그리고 윤현석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지금도 패스 템포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됐고 윤현석 선수가 정말 깔끔한 마무리. 과연 곽준웅의 스로인 헤더 뒤쪽으로 김민혁이 띄워 보냅니다. 경합 뒤쪽에서 나타났어요. 왼쪽 측면 올려줍니다. 골키퍼 나와있어요. 슛! 골! 따라붙는 점수를 기록합니다. 김정호 선수입니다. 자, 최원욱 골키퍼가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한 공을 김정호 선수가 마무리 짓습니다. 자, 확실히 경일대는 이런 장점 그리고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학교죠. 상당히 좀 후반전에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내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었습니다만 전반전 심지어 아직 전반전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상당히 빠른 타이밍에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 크로스 자체가 밋밋하긴 했습니다만 김상권 선수가 살려줬고 그리고 이 공을 최원호 골키퍼가 처리하지 못하면서 김정호 선수가 헤더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 2대1 코너킥입니다. 최원호가 준비합니다. 날카롭게 갑니다. 헤더! 골! 권태영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3대1. 자, 직전 상황 속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권태영 하지만 코너킥 기회에서 득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깜찍한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는 홍익대 7번 권태영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권태영 선수가 이 곽준홍 선수와의 매치업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득점. 스코어는 3대1. 추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홍익대 권태영 선수가 다시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다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홍익대가 되겠습니다.
감아줍니다. 휘어져갑니다. 잡아놨습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슛! 골! 또 한 번 득점을 기록합니다. 권태영 오늘 경기 멀티 득점입니다. 아, 권태영 선수가 후반전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권태영. 이렇게 되면서 권태영 선수는 이번 대회 네 번째 득점입니다. 순식간에 스코어는 4-1. 아, 여기에서 이 권기찬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 퍼스트 터치를 완벽하게 가져가면서 슈팅 공간까지 만들어냈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 권태영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홍익대는 차단이 됐습니다. 노병효 가운데 공간 김효민 돌아섰습니다. 김효민 돌파 시도 박스 안쪽 그대로 슈팅 골키퍼 정면 슛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따라가는 점수를 기록합니다. 스코어 4-2. 자, 결국 자신감 있는 슈팅을 보여주면서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두 점 차. 자, 지금은 김효민 선수가 이 멀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슈팅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리고 득점과 함께 최정훈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수비수 두 명을 달고 들어가는 움직임, 강력한 오른발 슈팅 한 번에 처리를 하지 못했고 유찬희 선수가 섀도우하면서 이 세컨볼 기회를 만들어냈고 결국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